안녕하세요.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FOMC 눈치만 보고 있다. 네. FOMC가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파월 의장의 최종 발언, 마지막 발언, 그게 핵심입니다. 네. 내일 새벽 3시, 4시 정도일 것 같아요. 18일 새벽 3-4시쯤이요? 네, 18일 3-4시 정도. 네. 그때 그 좀 자지 말고 저한테 좀 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전 잔다고 했어요. 네, 잠은 자야죠. 잘 건 자야죠. 그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뭐 주가도 그렇고요. 뭐 거의 미동도 없었어요. 네. 네, 주가도 그렇고 골드도 1730에서 지금 넘어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뭐 횡보 중이고 비트코인은 좀 출렁이죠. 비트코인만 요즘 네. 네, 인도 이슈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출렁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뭐 인도에서 완전히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네, 비트코인은 뭐 큰 문제 없이 계속 가는 거고요. 인도 정부도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점유율 뭐 매일 얘기하는데 매일 비슷해요. 네. 예, 뭐 61, 2 좀 높으면 3 네. 정도. 예. 이 점유율만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동반 강세가 됐다가 동반 약세가 됐다가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고 한화로 비트코인은 6,550만 원이다. 그리고 에이다가 지금 에이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다가 많이 올랐고요. 에이다가 그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에이다가 많이 상승 중이다. 네. 네. 이오스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정말 출렁이고 있네요. 아, 예, 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차트죠? 네. 낙타 같다고 기형이나 뭐 낙타 그런 네. 거 생각하셨죠? 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사실 뭐 차트 분석할 건 없어요. 분석할 건 없고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FOMC를 상황을 봐야 된다. 네. 그 이후를 기다려 볼까요? 예, 지금 뭐 모든 그 시장의 이목이 예, 파월의 입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예, 이제 특금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거래소들은 정부가 권고한 그 규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올해 3월까지였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다 맞춰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못 맞추고 시스템을 준비 못하는 거래소들은 내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하는 거래소들은 아마 올해 다수가 폐업을 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뉴스군요. 네, 예, 예. 뭐 늦어도 올해까지는 다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는 거래소들은 다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시는 거래소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가의 대가죠. 하워드 막스가 과거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했던 게 자신의 무의식 주장이었다. 이렇게 수습을 예. 했네요. 아, 예. 뭐, 이게 예. 뭐 수습을 하신 거고요. 예.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인정을 하신 거고 지금 저희가 그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모여 있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재테크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답은 시장이 내려줍니다. 네. 예.
제가 비트코인을 뭐 5년 전에 봤을 때 뭐 이게 사기 같았어. 네. 위험해 보여.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제대로 복기를 해야죠. 네. 5년 전에 내 판단이 잘못됐었구나.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몇백조를 굴리는 분이세요. 고래시네요. 네. 뭐 고래 뭐 엄청 큰 고래죠. 네. 고래라고 생각하면 예, 그런 분이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주셨다. 예. 워렌 버핏과 찰리 몽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팬케이크 스왑이 크립 파이낸스 DNS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DNS 해킹이 뭔가요? 아, 예. 팬케이크 스왑이나 크립 파이낸스 그 덱스죠. 네. 덱스 디파인데요. 그쪽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뭐 도메인을 칠 거 아닙니까? 네. 웹 브라우저에서. 근데 그 도메인을 분명히 내가 예전에 접속했던 대로 쳤는데, 그리고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어 쓰시는 분들은 또 치기 전에라도 몇 자만 네. 치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들어가던 대로 들어갔어요. 갔는데요? 갔는데 네. 거기가 다른 사이트였던 거예요. 이게 DNS라는 게 도메인 네임 서버를 뜻하는데 이것을 해킹해서 해커가 원래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섭네요.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쓰시던 사이트라도 접속을 하셔가지고 도메인을 뭐 조금 변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도메인까지 동일한데 다른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경우. 네. 교묘하네요. 뭐, 네. 뭐 그런 상황인데요. 항상 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내가 알고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 내가 뭐 땡땡 거래소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땡땡 거래소가 맞는지 네. 그걸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좀 뜬금없이 갑자기 뭐 그런 거 안 하던 곳인데 갑자기 뭐 보안 정책이 강화됐다고 뭐 OTP를 입력하라고 한다거나 메타마스크 다시 한번 접속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네.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를 좀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잘못이죠? 그렇죠. 내 잘못이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죠. 네, 내 손가락으로 내가 눌렀으니까 내 잘못인데 이런 경우는 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 억울하거든요. 억울하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